151번 있는 데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 번? 152번. 152번이요. 152번부터 볼게요. 자, 위치 나왔습니다. 위치 나왔으면 뒤에가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히 불완전해. 위치 나왔으니까 뒤에는 완전히 불완전해. 몰라요. 자, 위치니까 뒤에는 완전 해야 돼, 불완전 해야 돼. 불완전 해야 되잖아. 고민하고 있어. 이게 불완전 해야 돼요. 그지? 그럼 이제 뒤에 걸 보겠습니다. That swears. 자, 여기 조심합니다. That swears. Swear가 뭐지? Swear. 어? 비슷한 노래가 swear가 있어? 네. Swear, I swear. Swear. 맹세하다란 뜻 있고. 맹세하다도 있고 욕하다도 있어요. 자, 맹세하다 욕하다요. 자, 근데 that swear 아빠가 말하는 거죠. 말하다 생각하다 이게 중간에 껴들어간 걸 뭐? 중간에 껴들어간 거 말하다 생각하다가 중간에 껴들어간 거 삽입절이죠. 그럼 이것들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버려. 버려요? 그러면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does not make 뭐가 나온 거야? 동사. 그죠? 뭐가 없어? 주어가 없네. 여기 주어가 없죠 지금. 맞네요. 그럼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럼 위치 쓴 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오케이. 그렇게 될까요? 이런 맨케?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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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번 57번 오케이. 57번 끝났네. 57번 지금 이제 복습을 하고 있나 이거? 좀 이따 복습할 때 문법도 나오는 거야. 망했다. 네. 자, 57번이니까 dead 하고 what입니다. 어딜 봐야 돼? dead what이니까 어디 봐야 돼? dead what이니까요. dead what이면 어디 봐야 돼요? 선행사를 찾아야 돼. 어허. dead what 나왔어요. 어딜 봐? 선행사요. 뒤부터 봐야지. 그렇지. 뒤를 봐야지. 자, 뒤에서 뭘 봐? 동사 봐. 동사. 자, 동사 찾아. 어디 있어요? do. Not hastily accept까지가 동사죠. 그럼 여기 동사야. 주어는 you죠. 목적어는 뭐야? 목적어는 sleeping. Sleeping medication. 이게 뭐야? 잠자는 약이니까. 수면제 같은 거잖아. 그러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네. 완전 불완전. 완전. 오케이. 완전. 답 뭐야? 끝났지 뭐. 오케이. 다음. 60. 1. 자, 61 갑니다. 61 갑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종아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자 간다. What? That 나왔어. 어디 봐? 어디를 봐? 뒤를 봐. 그렇지. 뒤를 봐. 동사 찾아.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어? 뒤에서 동사 어디 있어? Have가 동사죠? 주어 있니? 주어? Children. 목적어 있니? 있어요. Opportunity. 목소리 있네.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해요. 완전해. 답은 뭐야? 아 뭐야? 네. 끝났지 뭐. A.I. 몇 점? 완전하잖아. 62번. 62번 갑니다. 자 여기도 대신 나왔죠. 62번. 그렇지. 여기도 나왔죠. 그럼 뒤를 봐 먼저. 뒤에 봐. 뒤에 봐. 동사 찾아. 동사 is. 그렇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럼 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해요. 그러면 불완전하면 불완전하면 what이야, that이야. 어, 그렇지. 불완전하면 둘 다 되는 거지, 둘 다. 그 다음에 선행사 봐야지, 선행사. 선행사는 앞에 나온 명사를 찾아야 돼요. 자, 선행사 있어, 없어? 앞에 있는 명사가 you밖에 없잖아. 근데 you를 넣으면 you are 이렇게 되니까 you는 아니잖아. 그지? 그럼 this야? this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선행사가 없잖아. 자, 선행사가 없으면 뭐 쓰라고? What. 그렇지. 그래서 이거 대시 아니라 What. 자, 종아리가 이해하면 이해한 거야. 아니지, 아직? 아직 이해 아니지? 오케이, 괜찮아. 다음? 63이요. 60? 네. 63. 자, 종아리 하겠습니다. 자, 비코우자고 비코우자 오브가 있어요. 차이점 뭐예요? 명사 뒤에 나오는 거죠. 어, 그렇지, 그렇지. 또 자, 어떻게? 아, 저기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 오케이. 자, because of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 명사 이렇게 나와요. 아까? 네.
뭐가 나오는지 잘 봐. Scientific demand 이렇게 나왔죠. Demand는 품사 뭐니? Scientific이 뭔데? 과학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 그러면 demand가 뭐란 얘기야? 명사지. 그러면 뒤에 있는 대선 또 뭐야? 이 대선 앞에 있는 demand를 수식하는 놈이겠지. Observation, be subject to following verification. 이렇게 다 괄호 묶어서 앞에 있는 demand를 수식하니까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 뭐만 있는 거야? 영상만 답은 because of 이렇게 하는 거지. 다음 64번 갑니다. 오케이, 종합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뒤에는 완전히 불안전해요. 아까 했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가 완전히 불안전해.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뒤에가 완전 불안전. 완전 위치는 얘는 불완전하지. 오케이? 그럼 뒤에 뭘 보라고 했어요? 뒤에 뭘 보라고 했어요? 동사, 동사 어딨어? can be, can be, can be, can be, 비동사네. 그러니까. 자, 우리 그 자동사, 타동사 공부할 때 다섯 가지 형식 했죠, 그지? 그죠? 이형식 동사. 1형식, 2형식, 3, 4, 5형식 이렇게 있지. 자동사는 몇 개야? 이형식. 이렇게죠. 뭐죠? 타동사는 몇 개야? 3개. 이렇게 3, 4, 5가 3개지. 맞아? 그럼 목적어 필요 없는 건몇 개야? 어디야? 1형. 1형식, 그지? 그럼 비동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 비동사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래요. 그럼 비동사는 목적어 필요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오케이. 그럼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해. 그렇지. 완전. 그러니까 답이 4, which.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주진이 얼마나 애들이 기다렸는데. 자기가 또 왔어? 어디 아파서 간 거야? 인대가? 왜? 축구했어? 그럼. 아, 팔목이? 왜? 네, 조심하셔야죠. 자, 다음. 몇 번? 65번. 65번 갑니다. 65번. 자, 뒷구레마하고 있는 겁니다. 뒷구레마. 자, 65번에 웬 나왔죠? 웬? 웬이죠? 웬? 자, 웬? 자, 그렇지. 자, 얘는 관계 부사거나 또는 접속사거나 요. 그럼 관계 부사라면 뒤에는 완전 불완전. 접속사라면 뒤에는 완전. 그러니까 뒤에는 다 완전이네. 그러면 뒤에 완전한지를 보면 되는 거죠. They landed. 그들은 랜드했다. On the desk of Jesse, 이게 어쩌고 저쩌고에. 그죠? 자, 랜드가 뜻이 뭐야? 착륙하다, 그지? 착륙하다, 어디 이렇게 딱 앉다, 내려앉다, 이거. 착륙하다. 착륙하다는 자동사, 타동사야. 가동사요. 그냥 어디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앉아 있다. 자, 해석을 했을 때 그냥 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건 자동사야, 타동사야? 예, 자동사야, 그렇지?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자동사야. 그럼 이즈도 해석이 가끔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라인은 뭐야? 놓여 있다, 놓여 있다. Remain. 남겨져 있다. Stay. 머물러 있다. 다 있다 그러면 뭐? 자동사. 이렇게 됩니다. 있다 해석된 뭐라고? 자동사. 자동사. 그럼 자동사는 주로 완전 불완전? 자동사는 완전 불완전? 완전. 오케이. 다음. 몇 번? 67. 67번. 자, 67번 갈게요. 67번 갑니다. 왓댓 노우. 종합 준비합니다. 종합. 쭉 갑니다. 종합 갑니다. 왓댓 노우 어디 봐야 돼? 어디 봐? 뒤에. 동사잖아, 동사. 동사. find. 동사지? 주어 뭐야? day. 목적이니? 유용. useful이라는 건 이건 형용사야.
목적어는 항상 명사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 있어 없어? 효용사야. 효용사가 있어도 명사 그렇지. 이거 뭐가 필요한 거야?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죠? 뭐 완전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죠? 오케이,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하면 답이 뭐야? 와샤 대샤. 둘다 그렇지. 그럼 무엇 보라고? 선행사 봐야 돼, 선행사. 자, 선행사 있는지를 봐. 선행사 어디 있어? 없어요. Another work. 어? Another work. 이거 선행사 아니야? 아니에요. 뒤에 넣어서 해석해보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선행사인지는 뒤에 넣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 They find. 자, find 해석하는 거 어려웠었는데. Find 잠깐 볼게요. Ricky? 오케이, Ricky 깜빡마. Find, find. Find 명사, 여기 형용사 이렇게 되죠.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명사를 find 해서 생각하다 생각하다 명사 어 명사가 나 형용사 응. 어 나고 오케이 이런 거지. find 명사 형용사 나오면 명사가 형용사라고 생각하다. 맞죠? 어 그럼 이 말이야. 요게 이제 요게 또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they find 아, walk이죠, walk. 네. walk, useful.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해석해볼까? 새벽? 그들은? 생각한다? 일이? work. 그렇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뭐지? 말 되는데? 어? 자. 별표. 자, 문장 전체 말이 안 돼서 틀리는 거예요. 우선 they 그들은 accept 받아들인다. 맞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받아들인다. 타동사. 무엇을 받아들인다. 선물을 받다 이거잖아. 받아들인다. 을. 을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해. 을. 을. 그럼 자야 타야. 자야타야. 자야타야. 뭐? 차? 타. 을 필요하다면, 을 필요하면 자야타야? 타. 자? 타? 을 필요하면 뭐라고? 타, 타, 타.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 뭐가 있어야 되지? 목적. 자, 목적 필요해요? 근데 여기 from, 전치사지? 네. work. 맞죠? 네. 여기 목적. 네. 그럼 만약에 아 봐봐 봐봐 좀 어려우니까 이게 대시라면 아까 됐어도 말이 됐는데 여기 대시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선행사라는 얘기잖아. 그지 대시라면 이렇게 해서 웍을 수식한다면 아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웍을 수식하니까 이 뒤에는 다 없어지는 거지. 맞아? from이 전치사니까 뒤에는 다 묶어서 뒤에 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뭐가 없어져? 목적어가 아예 없죠. 만약에 대시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accept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걸까? 형용사절 아니에요? 어? 어? 아니고? 에라이. 에라이. 봐봐. 자. Accept죠.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쉴 거니까 잠깐 보세요. 자, Accept가 동사예요. From another work.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지, 얘는. 그죠? 그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 둘 중에 목적어가 되는 거가 와야 돼요. 그러면 대도 목적절이 돼. 명사절이니까. 맞아? 대시 목적절을 이끌 수도 있어요. 의대 왓 의대 대대대 이게 대절이거든. 얘가 명사절을 이끄면 이거는 접속사야. 근데 뒤에는 불완전하니까 접속사는 아닌 거지. 뒤가 불완전하니까. 어렵다. 뭐야 진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왓을 쓰는 거야. 왓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인. 지들이 생각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다시 자 B.
명사절 뭐라고? 의, 대, 왜, 와, 왓, 왜, 왜, 에바. 에바. 다섯 개요. 무슨 절이라고? 명사절. 명사절. 명사절은 주어가 되거나 목주어가 되거나 주어가 되거나 목주어가 되거나. 이게 뭐야 이거? 의문사절. 이거 뭐야? 어이 대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게 왓절이야. 여기 왓절도 나오죠. 이렇게 왓절. 왓절은 해석을 건데요. 여기는 왜는? 와대가 Whether, 제가 if, 인지 아닌지. 에바는 세 가지 있었죠? however, 응? Whatever. Whichever. 오케이. 하나. Who, whoever.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픈 브레이크. 이게 왔는데.